자, 이 사진 이제 기억이 나세요? 우리 부모님들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곧 우리 아이들의 관점이다. 선생님, 저기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. 세상은 기회 천지입니다. 기회가 넘쳐납니다.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곧 기회입니다.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많은 기회들을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정의하고 해결해내는 기업가 정신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. 아이들에게 큰 대의를 말씀해 주세요. 대의를 말씀해 주세요. 그 대의가 그 우리 아이들에게 울림이 되게끔 해주시고, 그게 우리 아이의 친구들에게 울림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들이 나올 수 있게끔 격려해 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기술은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. 태고 이래로 각종 그 역사적인 상황들 보면, 역사를 보면, 또 4차 산업혁명을, 혁명 시대를 봐도 결국 핵심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더 편안하게 할까, 즐겁게 할까, 입니다. 기술을 익히는데도 집중하지만 그 기술을 익히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놓치게 되면 전체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.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감정,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센싱하고 그리고 그네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네들로부터 배우는 그런 태도를 가진 그 저와 그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그 자제들이 될수 있도록 서로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.